2비트 모드. 2비트로 갈까? 어 씨벌! 새 이야기. 다음 플레이어 화면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비트? 2비트? 2비트가 더 멋있네. 2비트 할래. 계속하기. 월드 오브 호러를 플레이하시는 경우 난이도 높은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간 떨어지는 교내 가위 계단부터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이래 이거? 간 떨어지는 교내 가위 계단. 일반 게임 플레이에 등장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1. 애기. 1980땡년 일본 시오카와시. 뭔가 기묘한 일들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밤중에는 로브를 쓴 자들이 숲에 모여들고 실종자는 늘어만 간다. 그리고 역겨운 괴의 생명체들이 해안가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현대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미지의 위협도 함께 존재했다. 아주 오래전 지구를 다스리던 사악하고 섬뜩한 존재 고대 신들이 깨어나면 현실 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한다. 정신을 애써 붙잡고 단서와 주문으로 무장한 당신은 도시 전역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미스터리를 존재하게 된다. 낡은 전차가 서서히 종착역에 멈춰선다. 세계의 멸망이 임박했다. 당신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그 마을에 발을 딛는다. 자, 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곳에 표시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했다. 일자 면도칼.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했다. 타이야키. 일전 타이야키. 타이야키는 뭐 이런 거예요. 장신구, 음식, 민속, 사용시 이성일 검사. 냠냠. 일자 면도칼, 날붙이 한 손, 인지, 피해량 4, 속도 90, 명중률 80. 장비 주문. 주문 없고. 아이템 일자 면도칼 장비했고. 상태 괜찮고. 지금까지 이야기. 당신은 몇 주째 수상한 이교도를 쫓고 있다. 지난번에 종묘장에서 피부 노파에게 죽을 뻔했으니 시간 문제다. 이 도시가 안전해질 때까지 쉴 수 없다. 미스터리 조사를 시작한다. 피부 노파? 간 떨어지는 교내 가위계담. 학교에 또 다른 남학생이 실종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공포의 여인이 무덤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크디 큰 미소와 날카로운 가위를 손에 든 여인이. 고, 미스터리를 조사한다. 이 시간에 학교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하다. 실종된 친구가 당신에게 공책을 남겼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팔척가의 여인을 막기 위해선 먼저 우리 차원에 물리적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엘드리치의 문장을 그리고 성스러운 양초를 캐야 한다. 별 수 없다. 친구가 학교 어딘가에 문장을 그려두었길 바라는 수밖에. 이거 적어가면서 해야 되나? 엘드리치 문장. 성스러운 양초. 물리적으로 소환. 팔척 가위여인. 보관함을 연다. 학교를 돌아본다. 의식을 거양한다. 보관함을 연다. 아 씨벌. 친구의 일기. 돌아간다. 아이템 친구 일기. 마루가 이상하다. 수업 끝나고 얘기해야겠다. 직접 의식을 시도해본 게 아니기를. 이 문장은 잠시나마 악마를 약화시킨다. 선에 주의하자.
교실 한쪽에 양초를 숨겨두었다. 내일 직접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양초. 검사. 다른 페이지는 사건과 무관하다. 학교 로컬을 살펴봐. 어? 요 마크가 있진 않아? 아무거나 열었다가 뭐 튀어나온 거 아니야? 저건 뭐야? 뭔데? 맞다. 아이템 발견했다. 나무방망이. 아싸. 4, 80. 이거 먹을 거. 장비. 일자 면도칼? 90, 80. 어? 이게 더 좋잖아. 양손 힘. 일자 면도칼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왜 더 좋지? 이걸 장비하자. 장비하고 이거는 살펴봐. 야구부가 쓴 다음 거. 작은 열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뭐지? 학교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조사 중 복도. 학교 체육관에 들어서자 벽에 기대어있는 이상한 검은색 인형이 보인다. 이거? 없어. 가까이 가. 어리석게도 당신이 인형 가까이 다가가다 경악하고 만다. 그것은 인형이 아니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몸짓을 자꾸 까만 거미들이 사삭 달아져 반쯤 먹힌 창백한 신체가 나다. 이성 빼기 2. 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의식이 필요한 아이템을 빨리 서둘러 찾아야 한다. 아, 빼지 말지. 보관함을 연다. 없는데 또? 돌아다녀. 키가 큰 한 여자가 당신을 멈춰 세운다. 기이한 얼굴에 떨리는 입술. 내가 너희 생물학 선생님인데 교무실로 지금 같이 좀 짐 좀 같이 옮겨줄래? 도와준다. 운 체크 성공. 소름 끼치는 임시 교사가 오래된 책을 건네면 옮겨달라고 요구한다. 평범한 책들 사이에서 인류의 멸종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교사의 시선에 뒷목에 소름이 돋는다. 경험치 5. 인류의 멸종이라는 제목을 봤고요. 당신은 친구의 일기에 새 페이지를 찾았다. 신성한 분필이 수영장에 있다고 한다. 얼른 찾아야 한다. 밖을 엿봐. 숫자를 클릭하고 누른채로 땡겨라. 아! 아 또 뭐야? 그럼 나 안 좋은 거 있어? 아 밖에 수영장 가라고 했는데? 아 있다. 수영 보드가 있고 그게 배낭이 보인다. 저 배낭일까? 들어간다. 갑자기 물이 탁해진다. 누군가 있다. 전투 준비. 부풀어오는 형체가 탁한 물속에서 나타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막는다. 매 턴마다 액션링에서 공격이나 행동을 골라 시퀀스를 구성합니다. 시퀀스 바를 채운 후 여기를 채운 후 시퀀스 실행 버튼을 누르면 턴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B에서 골라서 킥. 뭐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실행. 채우고
지우기. 장착 있는데? 됐는데? 방어도 있어요. 이거 봐. S는 봐. 아, 전투 시퀀스. 이거 봐. 세이브 로드? 아, 그러네. 일단 이거 할게. 실행.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전투 행동들을 배우겠는데 익셈필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이걸 찾아보세요. 무기로 쓸만한 거 찾기. 실행. 그건 뭐지? 아군이 필요하고 전투 기술, 공격 명중률 올리는 거, 이성 3일 이하일 때만 가능한 이상한 짓. 부푼 교사였어. 보세요. 우측 상단 인벤토리에 새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깨진 병. 아이템을 커서를 선택한 뒤 서브 메뉴를 열고 장착을 선택하세요. 장착. 3, 90, 70. 장착했어. 교사가 사라진다. 전투 시퀀스 행동을 채운 후 아, 이게 이거구나. 강한 공격, 깨진 병. 4 데미지, 2 데미지. 총기, 공격 강화. 실행. 턴 4 시작. 중첩된대. 차라리 올릴까? 올리고 차기 75. 강한 공격이구나. 약한 공격 강한 공격. 알찼다 알찼다. 이거 알차게 하자. 쓱. 전투 완료. 교사 부푼 교사를 쓰러뜨렸다. 꺼지시고 신성한 분필을 사용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문장을 그릴 수 있고 칠판에 베껴 그린다. 충분하겠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어? 야, 이거 아니야. 다시 그려. 잠깐만, 나 이거 뭐였지? 아이템 일기 요거야. 세모 그리고 K. 어, 이거 그지? 어, K 이거야. 자, 그렸고 그리고 어, 엘드리치 문장하고 신성한 양초가 있어야 되는데 양초 있나요? 나? 양초 없죠. 양초 아까 뭐 있었다고 했는데 없네. 양초 구하러 갑니다. 생물학 교실을 지나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인체 해부 모형의 심장이 뛰고 있다. 울렁거린다. 체력 1. 아, 일기에 뭐가 새로운 게 있다고요? 교실 한쪽에 양초를 숨겨두었다. 이게 열쇠 구해서 열쇠로 그 캐비넷에 있는 거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또 도와주죠. 문체크 성공. 경험치 5. 여기 있다. 성스러운 양초. 배낭에서 성스러운 양초를 찾았다. 당신은 공책에 적힌 대로 초를 밝힌다. 의식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 거행해. 잠깐, 저건 뭐지? 형태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어, 뭐야, 왜 이래? 요동치며 모양을 갖춰간다. 당신도 한 발짝 물러선다. 그것은 곧 키가 큰 여자 모습으로 얼굴로 변한다. 세 개 얼굴이 크게 찢어진 미소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인데? 오, 세 개네?
아, 이렇게 이렇게도 얼굴이야. 베지터 그 헤어라인. 공포에 맞설 기회다. 유일한 기회. 악마 여인이 몸을 뒤틀고 비틀거리며 교실로 들어온다. 소름 끼치게 낄낄대며. 나 이뻐? 씨발. 빰. 빰빰. 75니까 요거 듣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요거 하나 올리고 명줄 올리고 칼 빵빵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죠? 4데미지 7데미지라서 실행 턴2 그러면은 요거 지금 80%잖아 54% 빵 빵 땅 이거 또 해 그죠? 아 방어도 있구나 일단은 빵! 아 체력이 없네 영적 행동 왜 안 올라가냐 이걸 했는데 중첩되는데 아 이때 할 때만 올라가는 거구나 할 때 보조 행동 경험치 5 소모 얘의 체력은 어디 있어요? 가위 여인 HP 6이구나. 이거 다 성공하면 죽여버릴 수 있네. 방어, 명상, 이성을 1 회복. 이성 넘쳐나죠? 충격에 대한 대비, 회피. 그럼 팸, 저 팸은 될 것 같은데? 올리고 빵, 빵, 빵. 이 54%만 되면 되거든? 이게 10% 올라가니까 64% 이건 거의 90% 90%니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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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2? 괜찮아 내가 먼저야 자 내 필살기 있거든요? 이거 절박한 사투 해당 턴에 가하는 피해량 절박한 사투 하나 하고 사실 2만 돼가지고 그냥 이거 주먹만 계속 담그면 되긴 해 그죠? 굳이 할 필요 없다 그죠? 빵빵빵 꿀밤만 때려 꿀밤만 아니다 지우기 올리고 올리고 두 개 올리면은 100%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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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쵸? 꿀밤 전투 완료 고대의 공포가 죽은 채로 교실 바닥에 누워 서서히 사라져간다 당신은 친구를 발견한다 중상을 입었지만 숨은 붙어있다 당신은 친구와 함께 절뚝거리며 가까워지는 경찰 사이렌을 따라 학교를 나선다 친구 입 좀 아파 보이는데? 공포는 끝났다 일단은 이 도시를 존먹는 미스터리는 하나가 아니다.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깼어요. 좆밥인데요? 튜토리얼 끝. 로그라이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새 이야기. 빠른 플레이 할게요. 랜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붕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검은 대리석 조각상이 최근 재발견되어 땡땡땡 박물관에서 현재 대망의 첫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고대 신의 규율. 당신과 적 모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다. 어, 나 얘 또 나왔다 얘. 게임이 처음이신가요? 이곳을 선택하세요. 집 등대 카메라. 다음 공격 회피 확률을 늘려준다. 지식일.
자, 카메라 발견했고 주문 뭐 없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선택하세요. 80년대 어드벤처 게임 풍의 비주얼에 처음에 눈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튜토리얼에서 당신은 게임 내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게임 제작자 PL, 고대신과 싸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게임 주화면입니다. 적과 싸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인벤토리 관리하거나 게임 설정을 조정합니다. 여긴 로그에 기록됩니다. 계속합니다. 오른쪽은 당신입니다. RPG 요소가 있으며 6개의 기본 능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력입니다. 0이 되면 사망합니다. 이성입니다. 공포를 마주할 정서적 안정감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0이 되면 종료됩니다. 체력이 0이 되거나 이성이 0이 되거나. 힘. 덱스. 속도. 인지. 퍼. 인지는 퍼예요. 널리지. 지식. 매력. 자금. 판드. 4. 오케이. 인벤토리 4개까지 보관. 주운 아이템을 조사. 사용할 경우 여기서 하십시오. 장비 슬롯 3개. 장비나 아이템은 아이템 소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해놓으면 여기다 인벤토리 4개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최대 7개까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예, 튜토리얼. 예, 자 갑니다. 등대로 갈게요. 저 불길한 등대가 열린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등대에 들어갑니다.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어서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섯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 자, 열쇠가 필요하고요. 떠나요. 다섯 개 걸려야지 갈 수 있고요. 떠나요. 집으로 갈게요. 우편함을 확인한다. 텅 비어있다. 뭐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온 당신은 다음 계획을 세운다. 조사 중인 미스터리가 없다. 옆방에 모아둔 신분기사 자료를 보면서 다음 행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하는 건가 봐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한동안 이 마을을 괴롭혀왔습니다. 당신은 그중 다섯 개를 추려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개의 미스터리는 어떤 순서를 해결해도 좋습니다. 단 선택의 결과가 당신을 성공하시게 할 수 있으며 풀지 않은 미스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다 풀어서 자물쇠 다섯 개를 열쇠 다섯 개를 얻어서 등대를 까고 고대신을 처리하고 뭐 이런 거 같죠? 그렇죠? 요거 보름달빛 뱃사람들의 비통한 비사보자. 시작은 한 어부였다. 바다 한가운데서 끔찍한 무언가를 건져냈다. 그는 몸부림치는 새까만 점액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로잡혔다. 이 비서를 계속하려면 동그라미 표시된 지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진행에 따라 지역과 규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내로 이동한다. 시내를 조사한다. 어시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사한다. 아 여기구나. 조사한다. 지저분한 식당 창문 너머 이상한 상징으로 뒤덮인 자켓을 입은 음침한 남자가 보인다. 그는 잔뜩 긴장하며 어느 집 앞에서 멈춰선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 그는 미행이 따라붙진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무슨 의미일까? 난 특성이 없네. 따라가. 인지 체크. 이거 이게 랜덤이에요. 내 인지가 어때요? 인지가 8이에요. 문은 잠겼지만 당신은 수상한 남자의 노크 패턴을 따라합니다. 떡진 머리에 10대가 놀라 당신의 전체를 묻습니다. 이런 찐따들을 이교도로 착각한 건 부끄럽지만 당신은 내심 안도합니다. 파멸 2%. 이게 여기 끝까지 가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쵸? 시간 낭비했다는 거지. 그쵸?
보관된 아이템, 경찰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순찰 강화, 정보 공유, 서류 떠난다, 아이템 구입, 에너지 드링크.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건가? 아까 2 올라간 건가? 아파트로 이동, 아파트 조사. 점심을 가지러 집에 들린 당신, 우편함에 편지 무더기가 보인다. 읽는다. 문체크 실패. 전기요금이 확 올라갔다. 자금 깎였어. 2밖에 없어. 아파트 조사. 당신은 조사에 관련된 사진, 자료, 문서로 가득한 책상을 이리저리 서성인다. 사건 해결이 코앞이다. 감이 온다. 하지만 조각들이 딱 들어맞질 않는다. 분명 놓친 것이 있을 것이다. 대체 무엇일까? 사진들을 자세히 본다. 나 인지가 굉장히 높은데 왜못 찾지? 아파트 또 조사한다. 아파트 또 조사한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싫었던 당신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계단으로 간다. 당신 넘어질 뻔했지만 난간을 겨우 잡는다. 공포에 얼어붙는다. 당신,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오케이. 빵, 빵, 빵.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튜토리얼 다 해가지고 상관없는데. 경험치는 나 어딨지 여기서? 우측 상단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장착. 8 2성. 내 스퀀스가 끝나면 적이 체력과 이성 또는 모두를 감소시키는 공격을 시전한다. 이성을 갉아먹는 공격을 해요 이 친구는. 그쵸? 삼식. 힘. 오케이. 공격해야겠다. 8이니까 3 4 4, 4. 그쵸. 두 개면 끝. 근데 성공률 55%야. 그러니까, 공격 강화, 공격 강화, 공격 강화, 공격 강화. 공격 강화. 이렇게 하면 되죠. 지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게, 잠깐만. 이걸로만 해도 되네. 지우기. 요거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그리고 시퀀스를 빠바빵. 오케이 좆밥. 나뭇가지 개꾸졌는데? 전투 완료. 이 아이템 두 개를 버려 이 퀘스트를 완료한다. 방문해 보는 게 좋을까? 바닷가로 가. 동그라미가 메인이에요? 오른쪽 퀘스트는 부가? 파멸 4. 아 이거는 부가. 동그라미 들어가. 시내 조사. 유리 깨진 소리에 놀라 당신은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경찰의 시체를 발견한다. 누군가 그의 목을 찢어버린 것 같다. 총을 훔친다.
분명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시체에서 뭔가를 훔치는 건 죄책감이 든다. 이성 좀 떨어졌네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총이 생겼죠? 경찰의 권총. 피해량 4. 좋은데요? 명중시 피해량 9. 정비. 이벤트 끝낸다. 나뭇가지. B로 안되나? B에다 못하나? 정비. 자, 여기로 갑니다. 저택으로 이동. B랑 C는 방어구랑 장신구? 아 그래? 삐뚤어진 저택의 탑에서 난 둥근 창이 당신을 부른다. 그 눈부신 빛을 직시하니 힘이 빨려나가는 것만 같다. 저항해. 매력 체크. 매력으로 버텼어. 짜르로 버텼어. 섬뜩한 풍경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성 1 깎이고 경험치 10. 그리고 저택도 조사. 어부의 아내가 주방에 쓰러져 있다. 죽어있네. 숲을 걸어가던 당신은 숲에서 삐죽 튀어나 한 쌍의 다리를 발견한다. 다리는 꿈틀이기 시작한다. 아! 우쭈보트가 먹었다. 식인식물 16 체력. 스태미나를 없애요. 체력 나 좀 여유 있죠? 파와 20. 명중률을 10% 감소시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권총 5 데미지. 하하하. 세 번 맞추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지워. 10% 50 늘리고 끝났죠? 잠깐만. 데미지가 1 남잖아. 4개 써야 되는데? 아 총알 5개? 아 그러네? 5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총알 개수가 있으니까 아 발사한다가 있고 이건 그냥 때려도 되는 건가? 이게 쏘는 거야 이게 10데미지 그죠? 총으로 팩이야. 이렇게 쏘고 4개 하면 되겠는데? 10데미지 7데미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17데미지니까 총알 한 방 쏘고 실행. 그쵸? 총알 하나 쓰고 하나는 찍고 전투 완료. 좆바 저택 우쭈보트 총 쏴서 귀 터짐? 어디? 아 이명! 아 그러네? 특성 당신 시간이 자꾸 지나가요. 레벨업 해야겠다. 안되네. 그 대신 이소투 이어플러그 꼈어야 돼요? 상태 어딨지? 아 몰라 출발해. 세 번째. 아 상태 여기 있다. 이명. 아 속도 감소 극혐. 아니 총 쏘는 권총 쏘는데 이어플러그가 필요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 둘이 아침부터 당신을 미행하고 있다. 당신 가까스로 떨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래 같은 눈을 가진 청년이 당신이 자신이 낚은 물고기를 만지면 중얼거린다. 시간이 없어. 군사훈련을 보니 안심이 된다. 하지만 저 밖에 도사리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총기로 막을 수 있을까? 이성 올라가고 파멸 4. 나쁘진 않아요.
바닷가로 가래. 병원 가볼까? 이명 좀 치료해. 체력이. 아. 해변을 걷던 당신은 검게 그을린 거대한 구덩이를 발견한다. 무엇이 왜 불에 탔는지 궁금해하는데 탁탁 튀는 소리가 커지더니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이 타오를 듯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20짜리? 불타는 산에? 스태미나 2. 파워. 어? 불타는 산에. 유령한테 효과가 없어요. 아. 무기로 쓸만한 거 찾기. 지우기. 상황 찾고 찾고 방어도 할까? 지우고 상황 파악 한번 하고 명중률을 크게 감소시켜. 그리고 상황 파악 한번 또 해. 딱 200 쓴다. 실행. 어떻게 됐어? 이번 턴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 약점 둔기. 도발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아, 도발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아. 아, 그럼 공격 안 하네, 얘. 아무것도 안 하면. 어? 강림이라서. 공격할 것도 없고. 어떻게? 여기서 찾아볼까? 무기로 쓸만한 거 찾기. 경험치는 어딨지? 제 경험치 어딨나요? 무기 찾는 게 도발 아니냐고? 그건 도발이 아니에요. 레벨 아래? 아, 여기 있네, 경험치. 아, 이런 거 소모하기 싫어. 깨진 평. 둔기. 둔기 찾아봐. 어, 여기 있다. 둔기 장착. 안 되네. 나가야 되나? 아, 그럼 나의 둠스데이가 올라가잖아. 박수. 목례. 기도. 공물. 나뭇가지로 끊을 수가 있어. 기도 한 번, 박수 한 번 줄까? 박수 한 번 치고, 목례 한 번 하고, 기도는 하지 말고. 다섯 번의 목로와 밭. 빵, 빵. 피해량 8.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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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 오케이. 실행. 박수, 목례, 박수, 목례. 아. 실패한 불멸의 의식에서 산채를 불타버린 사내의 기억. 정확한 동작은 3개에 불과했다. 불타는 사내가 당신을 붙잡는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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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당신을 붙잡는다. 가만히 멈춰 선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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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진정시켜. 빵빵. 도망쳐. 아니, 처음부터 도망쳤어야 됐나봐. 오케이. 해결했어요. 집 열쇠를 가져간다. 옷을 갈아입니다. 하와이 하급 셀러리맨. 문구녕을 들여다본다. 저 뭐지? 보관함을 연다. 뭐지? TV를 본다. 바깥 세상에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목욕을 한다. 샤워를 하면 마음도 진정되고 근육통도 완화될 것이다. 운동은 어떻게 할까? 온수. 어, 여기서 하면 좋잖아. 체력 1. 좋네. 아, 목욕 이미 했대. 아. 또 해. 이건 깼죠? 네 개. 리스트를 조사. 바닷가 조사. 시내 조사. 이성 1. 학교 조사. 근데 이거 뭐 치킨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요? 동그라미 쳐주는 데만 하면 되자. 쩌주. 나 쩌주야? 어, 나 쩌주네. 아, 치사해. 스모그 관찰. 인지로 나는 경험치를 얻었어. 오케이. 음울한 학교 조사. 썩은 생선 내장을 뿌리고 수많은 생선 대가리를 매달아놨다. 체력 2성. 신의 조사. 등을 가볍게 두드린다. 죄송합니다. 버스 아직 안 끊겼어요? 회의에 늦어서 사장님한테 죽을지도 몰라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촌충 셀러리맨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4의 데미지. 이거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 총이 없네? 아, 넌 뒤졌다. 어? 안되네? 3 4 아니 무기로 공격하는 게 어떻게 더 꾸졌지? 오. 그죠? 명중률도 다 발 차이가 더 좋은 거야? 왜? 아, 미쳐버렸다. 아, 안 싸워야지.
안 써. 안 써. 아, 나 키 눌렀어. 아. 나 얼굴 뭉개졌어요. 오케이, 처음부터 할게. 나 이제 파악했어. 공포의 세계. 파악했어. 새 이야기. 빠른 플레이. 공포 노 세카이. 자, 나는 누구냐면 뜸질이 있어요. 아, 뜸을 할 수 있어. 보조, 치유, 체력 2, 1회만 사용 가능. 아, 체력 2 치유할 수 있는 뜸질이 있어요. 뜸질 한번 하면 없어져요. 좋죠, 뜸질. 이성과 체력이 아주 밸런스 있게 높고요. 스트롱은 낮은데 날리지가 높아요.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날리지. 자, 갑니다. 자, 당신의 집. 오케이, 옷 갈아입을게요. 문구녕 한번 보고요. 옷 한번 갈아입고요. 이거 멋있는데요? 요거 목욕 지금 해서 채울 수 있나? 둠이 올라가나? 추가 이성 회복. 체력 추가해복. 경험치가 얻을 수 있을까? 이거 해야지. 개꿀. 이거 무조건 목욕은 때려야 돼요. 이거 올라가지, 둠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쵸? 경험치 5 꽁으로 먹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TV를 한번 보고요. 개 이빨을 의식한 혐의를. 아, 환자한테 개 이빨을 의식했대. 자, 출발합니다. 자, 뭐부터 할까? 이너 할게요. 이너. 딴 거 하자. 고 마법 교사의 가련한 기담. 2학년 비바는 한때 교내 최고의 학급 중 하나였다. 적어도 담임 교사가 실종되기 전까지. 당신은 소문을 추적해 수업 중 이상 행동을 보인 여학생의 집을 방문한다. 여학생의 부모는 거실에서 흐느끼며 두려움을 떨며 위층을 가리킨다. 아파트로 이동. 참고로 전 지금 무기가 없어요. 점심을 가지러 집에 들린 당신. 우편함에 편지 무대기가 보인다. 나는 널리지가 8이기 때문에 익습니다. 경험치를 얻을 수도 있고. 실패. 자금이. 오케이, 전기요금이 확 올라갔어요. 오케이, 오, 아파트를 조사. 오케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쉬웠던 당신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계단으로 간다. 넘어질 뻔하지만 난간을 겨우 붙잡았다. 뭐에 걸렸는지 보려는 당신은 공포에 얼어붙는다. 이거 그 있죠? 그 나쁜 놈 전투. 예, 목 아저씨. 이성을 감소시킵니다. 레아를 감소시키는데. 상황파. 무기로 쓸만한 거 찾기. 박수짝. 시간 남으니까 박수짝 한번 할게요. 목례 한번 하고. 박수짝. 깨진 병.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법. 어떻게 돼? 도망가야 돼? 얘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도망친다. 야구 게임 해야 돼? 어이가 없네. 개 손해봤잖아.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국적인 고기 요리로 가득 찬 만찬. 시간이 늦어져 슬슬 가야 되는데 친구가 가져가고 싶은 거 없냐고 묻는다. 스테이크. 좋아할 줄 알았어. 친구가 윙크하며 말하곤 싸서 건네준다. 걸쭉한 돈육 스테이크. 체력 2. 새로운 상태가 추가됨. 새로운 상태가 왜 추가돼요? 검사. 냄새가 끝내준다. 병원 조사. 당신은 최근 간호사 실습을 시작한 친구를 만난다. 병원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지금이야말로 최근에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대해 물어볼 기회다. 물어봐. 의문의 수술, 실종된 환자들, 이상한 감염에 대한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만 분위기를 망친다. 이성이 떨어졌고 경험치 씩 올라갔어. 좋은 거 아니야? 제이드. 오컬트 기호로 낙인을 찍어놨다. 파멸사. 학교 위협 수치. 신비한 이해라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스킬이. 편집증 산대 필요. 지역 신문을 살펴본다. 지식 체크. 널리지가 높기 때문에 파멸사하면 지식 경험치 10. 레벨업. 멀었어. 학교 조사. 생물학 교실에 들어선다. 나선형 무늬에 매료된 당신은 시체를 넘어 가까이 간다. 그러자 여러 목소리가. 14. 잊혀진 표본. 조법이잖아. 4 데미지. 60. 아니 이게 1 데미지당 20. 명중률이 너무 차이 나는데 그냥 이걸로 패는 게 난데. 킥킥킥. 근데 킥딴딴. 오케이, 다 맞췄어. 한 대 맞고. 그러면 내가 한 대 치면 죽으니까 요거 한 대 치면 죽잖아요, 그쵸? 한 대 치고 무기 찾아. 두 개 할 수 있어. 지우기. 증가 증가. 빤치. 무기 찾기. 그냥 유리병 던지면 끝나는데? 찾고 때려야 되는 거 아님? 그러네. 찾고 강화 강화 반치. 잠깐 저건 뭐지? 살덩. 살덩이. 그냥 끝나버리네? 아 병, 병 주웠다 병. 살덩이. 엘드리치. 체력 5. 새로운 상태가 추가. 오케이. 나 체력 늘어나는 거 엄청 많아. 어? 나 그거 없어졌어. 뜸. 나 뜸 왜 없어졌어. 뜸. 아 주문임? 아 뜸. 자.
복도. 어떤 선생님 시체를 발견한다. 배가 뿔룩 튀어나와 있다. 손가락을 가져다 마구 꿈틀댄다. 선생님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교실에 선혈을 흩뿌린다. 그 안에 고기와 내장을 뒤집어 쓴 아이가 뛰쳐나와 즐거운 듯이 끽끽댄다. 절대 가슴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 얘가 끽끽댔어. 얘 족밥인데? 약한데요? 이게 좀 파워가 좀 세긴 하지만. 일로 와. 깨진 병을 던질까? 던지는 것도 있던데. 3333 방어를 한번 하고 333 할까? 왜냐하면 333 9 다음에 7이니까 지우기 7이니까 어차피 여유가 있으니까 회피 회피 한번 하고 펀치 펀치 이렇게 아씨 맞았네.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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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4 그죠? 3 3 4니까 3 3 4 올리고 강화 강화 3 3 4 실해 펀치 펀치 오케이 꺼주시고 자 거대한 포탈 주위에 모여있다. 짐승의 포효가 울려 퍼진다. 보라색 로브 차림의 선생님은 맨 앞에 서있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시오카와 학교. Knowledge is power. 학교야! 학교랑 싸워야 돼! 학교가 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시오카와 학교 40짜리. 3둠, 3둠씩 올라가. 이거야? 파워도 80이야. 어떡하냐? 얘? 저걸 물리, 선생님 공격한다. 어, 이게 생겼어. 어, 선생님 공격한다. 여기 있어. 뭐지? 어택 티처 오오오 40이 남는데 아까운데 지우기 무조건 맞추는 거 하고 티처 티처 7의 피해. 아, 7의 피해씩 다네. 7의 피해씩 달면 별거 아닌데? 7, 7, 14. 14고 8. 어차피 두 번 때려야 돼서 두 번 때리긴 해야겠네. 그리고 목례 인사 아 이거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공격 안녕하세요 빵빵 한 대 맞고 다음에 박수 짝 빵빵 오케이 학교랑 싸워서 이긴 학생 좀 힘들긴 했지만 마지막 절규와 함께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포탈의 모험을 던진다. 사악한 주인은 무자비하게 그녀를 먹어치우고 포탈이 닫힌다. 자, 오 아싸 레벨업. 리더십. 유령 합치. 리더십은 뭘까요? 민첩. 신속한 생각. 매력 1. 민첩 1. 어 좋은데? 이거 초반에 이거 먹으면 좋잖아. 유령 합체 가야지. 유령 합체.
놀리지 할까? 놀리지 하고 지식 놀리지 하나 하고 이거는 이성이 부족하니까 이성 계속 놀리지고 놀리고 자 그리고 유령 합체 생겼고 이거 굴린 이거 약간 그거거든 재테크거든 재테크 특성 고대신이 꿈틀 된다 분명 월요일인데 화요일이 아니라 그렇지 자 그럼 당신의 집으로 가고요 여기서 가져가고요 목욕 한번 해야죠 목욕 뭐 할까 이성 올릴까 체력 올릴까 체력 올릴까 레벨업은 경험치 100 소모하던데 시원하게 체력 1 오케이 옷도 바꿔 문구녕 약간 탐정복 아이템 보관해 놓을까? 깨진 병 하나 필요 없잖아 보관 보관이 안 되네 저장 아 팔기? 팔기 어떻게 팔아요? 와이? 아 아까 영원 봤어요 사용자 지정 비스토리 없음 바로 가야겠죠?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네 개밖에 못 얻는데 이거 저장하고 싶은데. 일단 갈까? 갈게.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뭐라? 자 요거 깼고 여경 야경꾼의 악랄한 어구 아이템에 가방 모양 아이콘이 넣는 거 아니야? 안 되던데 이렇게 하고 요거 아 이거 그러네 아 됐네 됐네요 됐네 자 출발 요거 야경꾼 도쿄의 로펌이 왜 당신에게? 오래된 저택은 여러 번의 철거와 재건축을 거친 것 같았다 다들 어디 갔지? 저택을 돌아본다 밖에 없어 당신은 미술실에 들어선다 안은 반쯤 완성된 조각상과 벽에 걸린 기괴한 가면들로 어수선하다 조각상 하나가 섬뜩할 정도로 진짜 같다 가면을 봐 아싸 아이템 의식용 가면 방어구 오컬트 이성 감소 무시함 아싸 이성 감소한테 좋아 아싸 입어 아싸 나 이거 입고 게이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행동을 통해 지역을 조사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안에 빨리 해야 되나봐 저건 누구지? 당신 다가가자 근육질 남자가 당신을 바라본다 그의 뺨을 가로지른 깊은 흉터가 눈에 들어온다 그 늙어진 주침실에 있어 가고 싶으면 가봐 저택 돌아볼 수밖에 수상한 사람을 따라 당신이 낡고 쓰러져가는 저택에 들어선다 상한 우유 냄새의 문은 두 개뿐인데 하나는 당신이 막 들어온 문이다 그 이상한 남자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방을 탐색. 또 찾았어. 깨진 병. 아싸. 삼병류. 삼병류예요 저. 병 3개. 손수건으로 코를 누르며 당신은 어두운 방에 들어간다. 증조부를 이런 곳에 그냥 뉘어놨다니. 박수와 목례 순서가 어떻게 됐더라? 이상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황폐한 복도로 갑니다. 한 부부가 있다. 부인은 기이하게 튀어나온 눈을 당신을 관찰한다. 편지에 안 들어있어? 내 거 받아. 주침실. 그의 발을 살펴본다. 발 전단지. 오후 9시 철야 추모를 취한다. 기도한다. 목박 목박 목 목박 목목. 오후 10시에 목박 목목. 10시 목박 목목. 목박 목목. 자, 목, 박, 목, 목. 순서가 맞는 줄 알았는데 왜 틀리지? 되나봐. 8시잖아. 아 8시구나. 아 죄송. 나중에 와서 할게요. 나중에 와서 하면 되는 것 같고. 저택 한번 더 돌아. 바닥에서 돌기둥이 튀어나온다. 당신은 다가간다. 상징을 살펴본다. 난 난리지가 높으니까. 아 왜 난리지 높은데 왜. 아, 나 난리지 높은데. 어이없다. 문신을 다 뺏겼다. 저 개 어이없네. 오후 11시. 오케이. 다음에 이거. 아닌데? 오후 조졌네? 박수 짝짝. 벽난로 켜야 되는데. 12시 해야겠다. 12시. 근데 아직 안 이거 안 돌아가셔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영감님? 영감님 사망 안 했는데 박수 짝짝. 참고. 이런 거에 철야 추모를? 옷장을 살펴. 보관함에 아이템이 추가되었다. 아. 보관함 어딨어? 아씨 깨진 병 꺼져. 팔아. 그리고 11시 한 번 더 뒤질게요. 어 벽난로. 어 지금 벽난로 해야 돼. 벽난로 안 할 뻔. 추모 전단은 벽난로 켜야 되는데 바보. 장작이 없구나. 장작을 창고에서 얻었었는데 집 보내버렸어 내가. 공간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2시 서재 가구를 다 뺀 거 같다. 아 이거 꼬였네. 아 영감 살아였어. 아 영감님
장관님 어떡하지? 싸워야겠는데? 다들 어디 갔지? 가버렸어. 어쩔 수 없다. 영감님 빌런 됐어요 지금. 누군가 먼지투성이 인형 3개를 벽 틈새에 넣어두었다. 손을 뻗어 하나 집으려 하자 놈들은 펄쩍 뛰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깔깔 웃으며. 20일. 333. 빵빵 빵빵8 11 11을 해야 다음에 10을 할수 있죠. 오케이 다 맞췄어. 10 10이니까 이제 다음에 판치 판치 땅 그러니까 두 개니까 지우고 딴딴 판치 판치 빰 오케이 조문기 한 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무력 엔딩도 있을 거야. 무력 엔딩. 그리고 지금 몇 시냐면은 오후 2시에 서재에서 찾은 봉투를 태운다. 오후 2시에 태우면 되고 오후 1시에는 할 게 없어요. 고인한테 기도하고 싶었는데 박박박 목 하고 싶었는데 없어졌어요. 오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2시. 짜증나네. 어디 간 거야, 영감? 저택도 돌아봐야겠다. 아 제가 오후라고 해서 죄송. 이성이 아 진짜 어이없다. 자 다음 할 거 합시다. 서재에서 찾은 봉투를 태운다. 주문 이소트의 불 이성 1 체력 1 해서 파멸 2 올라가고 8의 체력을 입힌다. 봉투가 이소트의 불인데 이거를 써야 되나? 왜 봉투 안 태우고 열었음? 아 그러네? 봉투가 있길래 그냥 눌렀는데? 아 이미 조졌어. 창고의 거울을 가린다. 온수목용 못 참지. 오케이 이성 올리고 하와도와 그의 아내가 끌어안는 모습이 보인다. 둘이 돌아서자 당신은 경악한다. 둘의 육체는 하나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눌어붙은 얼굴들은 같은 감정을 드러낸다. 분노. 체력 13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최고로 줄 수 있는 데미지가 11이에요. 11이야 어차피. 그래서 내 생각에는 회피 한번 때리고요. 빤찌빤찌가 맞는 것 같아. 두 턴 봅시다. 공격 빗나갔죠? 아 나도 피했죠. 나도 피했죠. 10 만들었죠. 그럼 이제 돼도 돼. 빤찌빤찌 요거니까 두 개 넣고 빤찌빤찌 요거 그쵸. 오케이 족밥 한 대도 안 맞았죠. 철야 추모가 끝날 무렵 저택은 더욱더 요동친다. 벽이 무너지자 당신의 행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자 오후 4시가 됐어 벌써. 아
아, 오후 4시. 아, 거울 가려야 되는데. 오후 5시에 그냥 마무리 합시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약간 뭐지? 불살 루트가 있고 그 파멸 루트가 있는데 불살 루트 실패. 자, 죽이고요. 의식을 마칠까요? 의식을 마쳐. 머릿속에 머리가 울려 퍼진다. 정신을 차린 축축한 잔디 위다. 고저택은 오간 데 없다. 당신 옆에 발가벗고 부풀어오는 노인이 서있다. 발가락에 문신 나뒹다. 돌아가신 증조부다. 증조부 이제 패하죠. 애써 따라가려 하지만 쇠약해진 당신은 머리가 어지럽다. 죽음의 대가를 그대로 두 명의 죽음, 두 명의 삶. 죽음을 속인 노인이 나무 뒤로 사라지자 구역질이 난다.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 당신의 증조부라던 자가 죽음을 속였다. 당신 손에 피를 묻혀서 사실대로 말해도 경찰을 믿지 않을 테니 당신은 필사적으로 이 모든 악몽을 잊으려 한다. 엔딩 C. 파멸 3 됐고요. 체력 1 올라갔고 이성 올라갔고 30 경험치 얻었고 1일 지났고 유령업체 또 새로운 거 배웠죠? 네, 이거 굴려야죠. 유령업체 매혹 아군을 하나 더 얻는다. 어? 매혹 할까? 동료 생기면 좋은 건가? 여있지! 아군이야 여있지. 아군 여있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다. 얘 나중에 뭐 쓰는 건가? 오케이. 당신의 집 벌써 가져가고요. 보관함에 고기용 칼. 어? 장작 아니었네? 고기용 칼이네? 4 90 65 추가 피해. 이게 더 좋네? 고기용 칼 찾아. 명중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깨진 병 보관. 아, 힘 스탯이. 아, 그러네? 아, 힘. 이거는? 민첩. 아, 나 덱스인데? 그럼 덱스가 낫나? 이 차이를 내 계산식을 모르겠네. 덱스인데. 돈육 스테이크랑. 아, 걸쭉한 돈육 스테이크하고 길쭉한 돈육 스테이크였어. 고기용 칼 하나 가져가고 깨진 병은 버려도 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온수 목욕 못 참지? 이성 채워. 이성 채우고 3점 덩어리? 뜸 한번 할까요? 뜸 한번 하자. 어차피 채워놓으면 되잖아. 뜸. 아니면 이거 좀 부족하니까 살점 덩어리. 근데 살점 덩어리는 이상한 페널티 묻을까봐 못 먹겠어. 먹어볼게요. 아, 허기 쪄주 허기. 매력이 떨어졌어요. 미친. 안 먹는 게 좋았어. 이상한 고기였어. 출발.
화려한 엔딩, 확산하는 혼수의 상태에 관한 흥미로운 후일담. 저택조사. 어, 네, 같이 있다, 동료. 불쾌한 냄새가 난다. 불쾌한 냄새나는 냄비 안을 들여다본다. 이성 3. 아, 나 이성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아이템 구입. 강신구, 스테이크 칼, 민첩. 랜덤 가챠, 병. 어, 병 필요한. 랜덤 가챠 빈병. 이거 목욕할 때 좋아요. 이거 먹자. 어, 빈병 생겨. 아, 깨진 병 버려. 아, 뭐가 더 좋을지 모르는데. 아, 그냥 가자. 경찰서. 이걸 하면 뭐가 좋은 거지? 시내를 조사한다. 그럼 시내를 해주면 되잖아. 시내 이거 강화. 아, 시내 쪽으로 하고. 빈병으로 화염병 만드삼. 어떻게 만들어요? 검사 채울 수 있다. 일단 조사. 자석이 이상한 모양의 꾸러미가 보인다. 꾸러미를 향해 뻗었던 손을 멈칫한다. 이름이 쓰여있기 때문에 조사. 나 난리지가 높자. 아, 민첩 이성. 아, 나 이성 어떻게. 잠깐만요. 보관해. 연구실 가운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당신을 멈춰 세운다. 어, 경험치. 추가 피해. 주문슬롯 2개 추가. 민첩 1. 이거 할까? 두 번째 시선? 추가 피해? 신속한 생각이 대화 선택지에 종종 뜬다고? 아, 그래? 이거 할까? 이거 하자, 민첩에다가. 지식, 이성, 이렇게 하자. 아, 연구 스탯하고 이거구나. 이거 해야겠다, 그냥. 이성 할게요. 어쩔 수 없다.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인다. 운 체크, 좋아요. 부상 하나를 선택해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다. 아싸. 상태 흙인데? 왜 안 돼? 아, 부상이 없어서? 이런 시댕.
환자가 외계인에 대해 주절거린다. 경찰은 그를 입원시켰다. 편집증 상태 없어. 말을 걸어. 어, 아군됐어.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설득한다. 레이코. 레이코 들어왔어. 미스터리 완료시 자금 1 획득. 레이코. 레이코는 킁킁댄다. 아싸 레이코. 신성한 생각. 어, 이거 제한이 있는데? 어,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거? 레이코 나 따라오는 거 봐. 안 좋은 때 돈이 떨어지셨네요. 암울한 모습의 남자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며 말한다. 다행히 저희 회사가 그쪽 같은 분들을 구제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가 한 발 가까이 다가오자 희미한 녹내음이 난다. 아, 팔자고? 피 팔까? 나 피 팔아도 되는데. 피 팔아야지. 체력 3 자금이 좋아. 피 한번 팔고. 아이템 구입. 인지 기술 광원. 좋은데요? 가면 이미 있어서. 씨! 이거 할까요? 나침반? 아, 너무 늦었어. 아, 늦었을 것 같은데? 둠 47% 다 채우면 죽음.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당신은 발소리에 돌아선다. 스웨터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서있다. 자연미. 그래, 마침 필요했는데. 주머니에서 지저분한 칼을 꺼내드는 이상한 여자를 보고 당신은 몸서리친다. 얼굴 예쁘네? 빌려도 될까? 얼굴 뭔가 이렇게 붙인 것 같죠? 모델 지망생? 체력 20? 스태미너 공격하는 애라 다행? 20이니까 결국은 아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이게 뭐야? 4댐까진가? 어, 발차기 4로 올라갔어요. 6댐. 어? 638.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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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면은 8, 14. 14 데미지죠. 저장. 8, 14 데미지인데 6 데미지만 주면 되니까 때리고 때리고 회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때리고 때리고 회피. 올리고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그 다음에 빠바방 그죠? 사사 깎고 피하고 그쵸? 뭐야 왜이래. 아, 가죽을 많이 닦아냈어요. 내가 도와준거죠. 그 다음 로드 킥킥킥 이거 하면은 정확하게 8. 이거 할 필요도 없다. 확률 떨어지니까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 자, 닦아주자. 닦아줘. 어? 왜 안 죽었지? 왜 공격이 빗나가? 명중률 80인데?
아니 이거 올렸잖아 내가. 아 명중률 올라가 한 번만 적용돼 이게. 아 그런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때리고 올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아. 아 그렇구나. 하하하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됐네. 이것도 칼 여기 버프를 그러면 킥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칼 칼에다 붙였어야 됐네. 오케이. 그러면은 무기 찾고요. 어딨어? 올리고 올리고 해고 나뭇가지. 아 개 손해봤네. 꾸졌어요. 아 씨. 아 운. 아. 아. 시댕. 2원 주고 샀는데 1원. 좋은 거니까 넣어놓고. 어떻게 왜 안 벗겨져? 아씨. 아니 이게 소모될까봐 혹시나. 깨진 명 하나 더. 왜냐하면 이벤트에 쓸 수도 있어. 그쵸? 아 어이가 없네. 입장 시 파멸 증가 부상 치유. 학교 미스터리 대행 조사 파멸 주문. 어? 파멸을 주문으로 바꾸는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아 파멸 얻고 주문 얻기? 이웃. 화면 올라간 거 아니죠? 철물점 자금 깎이고 아이템 병원으로 할게. 죄송합니다. 의사선생님 못 보셨나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수술이 끝난지도 잘 모르겠어요. 잊혀진 환자 20. 뭐야 이 잊혀진 환자는. 20이니까 일단 피해봅시다. 회피하고 회피하고 펀치 공격 강화 펀치. 그러면은 어? 발차기 왜 약해졌지? 아 아까 그때 추가 데미지였어. 그죠? 추가 데미지였던 거야. 13이니까 7 7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데미지가 묘하게 부족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7 데미지 맞추고. 어, 저게 공격 막았어. 체력만 깎였나?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고 이거를 빤찌 빤찌 올리고 5. 그러면은 6, 11. 아, 안 되네. 조졌다. 7. 피하면 안 됐는데. 7. 14. 안 돼. 뭐 피하자 또. 피해 보자. 오, 피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반지 올리고 올리고 반지 올리고 올리고 반지 박수짝. 친구들 한번 때려보자고? 어, 그럴까? 어차피 남으니까 친구로 때려보고. 박수짝? 이거 근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70%라? 그러면은 지우기 이렇게 할게요. 아니, 하나 둘 셋. 친구로 100% 만들고 이렇게 때릴게요. 친구 개꾸졌는데요? 친구 어택? 친구 어택 개꾸졌어. 딴딴딴 박수 짝. 오케이. 안 위험할 때 친구를 한번 써봤다. 안 위험할 때 친구 한번 써봤다. 살점 덩어리 써야지. 아까운데 이거 엘드리치인데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스마스 형상 변이 부정적인 효과를. 아, 바닷가를. 아, 나 바닷가 남았는데. 환자들의 맥박이 서서히 약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어, 이성 3. 새로운 것을 얻었다. 이정 합체로. 경험치 10 써서. 추가가 안 됐어요. 어, 추가 안 됐어. 아. 그러니까 이건데 주문을. 아, 이게 주문이지. 아, 이걸 받은 거구나. 이성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쓰자. 목욕 한번 하고요. 하고 옷 한번 입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주문 한번 해. 기억 추출 한번 해.
아 물담기 아 기억 추출 한번 해. 어, 이성 1 올리는 게 있어. 경험치 덜 먹고. 어? 주문 있는 게 낫지 않아? 경험치 59인데 있자 그냥. 잊어 그냥. 잊을래. 뜸질 치력이 또 그냥 써버려. 오케이 됐다. 고 두 개 남았거든요. 아 근데 하필이면 이너야. 이거 갈래. 병원 아이템 구입. 역상 스테이크 칼 별론데? 가자. 시내 조사 경찰서 오랜 친구. 당신은 열차를 기다리던 중 오랜 친구를 만나 반가움에 휩싸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많이 달라졌다. 요새는 초자연을 연구하는 인터넷 포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쓸만한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커피를 마시자고. 아 자금일 경험치 7. 아. 좋아. 경험치 7 올라가는 거 좋아. 오케이. 아파트 조사. 조금만 더 하면 또 올라가. 오 경험치 또 생겼다. 왜냐? 어 행운의 귀걸이. 이거 이 행운의 귀걸이인데 왜 2 올라가지? 원래는 2 추가로 올라가나 보다. 그거 하면 나침반 하면 팔자 팔자 피 팔아. 이거는 뭔가 기억은 이성인 것 같고 평화는 뭔 것 같아. 피 팔아. 아 기억이 경험치. 들어봐. 아 도서관에서 주문을 얻는다. 섬뜩한 봉합. 어 여기있다. 휴식할 수 있어. 어 이씨 올라갈 수 있네. 파멸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요. 오케이 가자. 어 나랑 똑같은 거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 자금이 아 써버릴걸. 이웃인 호러 만화가 땡땡땡씨가 고민 중이다. 만족할 만한 신작 엔딩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다. 저 그림은 뭐죠? 언뜻 그것의 그림이 보인다.
당신을 사로잡았다. 최근에 사망한 친구의 엉망진창이 된 방을 조사하던 당신은 아까 그거잖아. 환풍구 조사한다. 당신은 어두운 보일러실에 투덜 들어갔다가 파이프에 걸려 넘어진다. 투덜거리며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켠 당신은 경악한다. 파이프가 아니다. 손이다. 역한 냄새가 난다. 환풍구를 확인한다. 당신은 눈을 부릅뜬 변태의 시체를 보고 놀라 쓰러질 뻔했다. 그의 길쭉한 팔다리는 어두운 환풍구 속으로 뻗어있다. 이성 이성을 쓰는 거네. 아싸 레벨업. 자가요법. 잊을 경우 회복되는 이성이 증가. 이거 생기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자가요법 어때? 운. 유령과 엘드리치 적에게 추가 피해 입힌다. 이거 할까? 자가요법 좋은 것 같은데? 잊어버리기 하기. 그리고 이성 올릴 필요 있을까요? 힘의 투자. 그리고 주문. 팔의 피해. 봉합. 봉어 잊어버릴까? 이거 필요 없어 보이는데? 봐봐. 지금 7이죠? 9가 올라가야 돼. 9가 돼야 돼요? 9가 됐어. 오케이. 벌써 가져가고. 여기서 빈병. 빈병 있죠? 17, 10이니까 두 개 올라가나? 병 두 갠데. 마셔. 아! 17 맥스였어. 와, 17이 맥스인지 어떻게 알아? 어이없을 뭐. 골드치잖아요? 골드치가 뭐 골드치가 뭐 자 갑니다. 자 마지막 조사. 돈이 많긴 한데 카메라. 자켓을 입은 음침한 느낌의 남자가 보인다. 미행을 할까? 따라와. 인지. 오케이. 인지로 비빔. 인지로 안 비볐으면 어떻게 했을까?
체력 2. 오케이. 이때 물 마시면 아주 시원했을 텐데. 어? 이때 물 마셨으면. 문을 닫는다. 닫아보려고 했지만 걸려있다. 오케이. 전투? 경험치 생기고 더 좋아요. 또 파여있네. 22 파워 70. 아, 아, 씨발. 69. 생선 대가리, 체력 이상. 오! 부상이 없는데? 아, 씨발. 아까 이성 올리는 거 냅두지. 아. 집에서 좀 쉴까요? 79. 나 여기 얼굴 왜 이래요? 이성. 이젠 물러설 수 없다. 당신 수유실을 박차고 들어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 마지막 실종자가 누워있었다. 적어도 상반신은. 다리가 있을 자리에는 인어꼬리가 어설프게 꿰매져 있다. 걘 너무 약해 쓸모없었어. 미치광이 수위가 당신 위아래를 훑어보며 말한다. 넌 어떠려나? 주위를 끈다. 미치광이 수위가 시체를 밟고 지나간다. 당신의 변이를 보고는 멈춰선다. 그 아가미는 내 평생 찾던 게 너였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든다. 등 뒤에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한지. 소녀가 갑자기 되살아났다. 귀가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소녀는 홀려버린 후 수위에게 뛰어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소녀가 잡아줬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바다가 너를 되찾으리라. 그럼 얘가 일어난 게 나한테? 안 싸우고 넘어갔어. 몇 시간 뒤 경찰들이 당신을 발견한다. 미치광이 수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다른 학생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오늘 밤은 조금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3일 3 줄어들고 지식 1 사용시 폐기 수요 이성 4. 오 좋아요.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다 했고 챙겨 빈병 챙겨. 그리고 병치어. 아,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이성 채울게요. 아니면 차라리 경험치? 그리고 보관하고
이제 마지막이죠. 갑니다. 등대. 다 땄어요. 마침내 저주받은 등대에 들어왔다. 두 가지 직감이 든다. 수상적은 사건의 배우가 누구건 맨 2층에 있다는 것과 당장 여기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오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건가? 이게 파멸이 좀 애매한데 지금 쉬어도 되나? 한번 쉬어볼게요. 치료관 이미 다 찾고. 어? 위성 3. 유리 파편과 칼의 베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경험치 10. 아싸, 안 찔렸고. 더러운 검은색 교복을 입은 소녀가 당신을 막아선다. 미안, 더는 못 가. 그녀가 가방에 손을 뻗으며 말한다. 이미 너무 늦었는걸. 그녀의 손은 칼이 들려있는 걸 본 당신은 본능적으로 물러난다. 당장 움직여야 한다. 설득 시도. 매력이 부족했어. 당신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녀를 설득해보려 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떨어지기 직전까지 뺀다. 사망해버렸어. 구불구불한 계단을 따라가다 보니 철문이 앞길을 막는다. 전원을 공급해야 할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거 브리멜의 인장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잊어버려. 체력 3. 물? 물 마셔. 버텨. 이번 플레이에서 두 번째로 싸운 적을 선택한다. 시오카와 학교? 나 처음에 뭐였지? 시오카와 학교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표본? 표본이야? 아, 일반목까지 쳐서? 시오카 학교 갔다고? 일반 몹 한 번 잡고 보스였나? 아닌데? 아, 씨발. 그래도 왔어. 오긴 왔어. 부자연스러운 안개가 거쳐 당신은 안도한 나머지 바닥에 쓰러진다. 어? 보스가 없어? 등대?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당신, 모든 것이 악몽이었던 것만 같다. 당신은 끔찍한 고대신을 깨우는 의식을 막아내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곤잠 속에서 계속 꿈틀댈 것이다. 다시금 별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축하한다. 당신은 안전하다. 일단은. 난이도 2교도. 이소투. 자가요법 덕에 이 모든 걸 쉽게 잊을 수 있었다. 꿀꺽꿀꺽. 이거 최종 로그. 뭐야?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건가? 개 못하는데 운이 좋았네요. 파멸 100 찍으면 끝나는 걸 것 같은데요? 그냥 끝나기 전에 한 것 같고. 어허허.
팝콘. 되게 많네. 엔딩 목록. 미스터리 연구소. 아, 엔딩도 여러 가지야. 어? 엔딩도 여러 가지야. 아까 막 A 엔딩, B 엔딩 있어요. 막 아까 힘으로 돌파. 뭐 그래서 뚫어서 가는 거. 적 도감. 볼 순 없네. 이벤트 도감. 오케이. 재밌겠습니다. 월드 오브 허를.